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콘택트렌즈 관련된 영상 중에서 많은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많은 질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콘택트렌즈가 눈 뒤로 들어갈 수도 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렌즈를 사용하다가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렌즈를 빼서 세척을 하고 다시 착용해도 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렌즈가 눈 뒤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결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눈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거죠. 여기에 각막이 있고 여기에 공막이 있습니다. 이 공막 부분, 흰자라고 하죠. 이 흰자 쪽에 있는 걸 안구 쪽에 있다고 해서 구결막, 그리고 눈꺼풀에 있는 요거죠. 눈꺼풀에 있는 걸 안검, 눈꺼풀에 있다고 해서 검결막, 그리고 구결막하고 검결막을 연결해주는 요거죠. 원계결막. 이 원계결막이 그 눈 바깥하고 그리고 눈 안쪽에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착용을 해도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렌즈가 눈 뒤로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를 사용하다가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렌즈를 빼고 세척을 해서 다시 착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렌즈를 착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각막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렌즈를 세척을 하고 다시 낀다고 해서 산소 투과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렌즈를 세척해서 다시 착용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